다 쏴줬고요. 와, 일반 차가 아니라 냉동차. 냉동차. 네. 네, 안녕하세요. 수협에 돌아온 인턴 정우승입니다. 아, 첫 편이 나오고 나서 제가 잘린 줄 알고 사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피디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경기 북부 포천에 있는 경비 북부 물류센터?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보이시나요? 이 무더위 속에 이 아열대 기후 속에 롱패딩을 챙겨온다? 이 롱패딩을 챙겨오라고 하셔서 이 방송국분들이 도저히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시킬지 감이 안 옵니다. 어? 그냥 얼만큼 날 또 놀려먹으려고 그냥 일단은 그래도 지금 시간이 8시 반, 8시 반 또 늦으면은 인턴이 늦는다고 뭐라고 할 테니까 빨리 가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몸이 더 좋아지셨네, 감독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죠. 피디님, 오늘 스타일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수협 촬영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네, 수협 유튜브 채널에 1화 영상이 올라갔는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제가 진짜 구독, 알림 설정 해놓고서, 알림 설정 해놓고서 나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근데 이 편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이 안 보이던데요? 이게 위생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도 못 알아보시겠어요. 팀장님 놓고 과장님 선택하신 우리 선배님 지금 괜찮으신 거죠? 안전하신 거죠? 여기는 경기 북부물류센터인데 냉장창고, 냉동창고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 롱패딩을 자세한 항목 내용은 오늘 인턴분과 함께 하실 사수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사수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수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턴 정호승입니다. 경기 북부 물류센터 배송 총괄 팀장 김홍수라고 합니다. 각 군 부대에 네. 그러니까 우리 안전한 수산물, 위생적으로 만들어낸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음식 이제 주문한 양에 따라서 부대로 배송을 해주는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들어온 물건을 냉동 창고에 넣고 물건을 다시 또 차에 싣고 이런 상차 작업하고 하차 작업. 그, 네. 금속검 줄기 그거를 좀 감천항에서 들어온 물건이 있기 때문에 코다리네요. 네. 네. 조거를 금속검 줄기를 해가지고서 네. 그 창고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이게 요게 파레트라 그러는데 한 파레트에 네. 크기에 따라서 30개에서 35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금속검 줄기를 통과하는 거를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든가 뭐 네. 이상한 물체가 오면 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올리죠. 이렇게. 오! 오! 이제 물건 이거 집어넣고 이제 쌓아야 되거든요. 네, 네. 예. 오, 이게 근데 군용 저 써져 있네. 네. 네. 군용 써져 있어요, 군용. 아, 여기 있습니다. 맞죠, 여기? 아, 쌓는 재미가 있네. 이제 다 쌓아졌고요. 와, 이게 30개. 오. 와, 체계적이다. 예, 또 갑니다. 그러면 또 계속 반복 작업 같은데. 아. 야, 끝이 없네? 이걸 다 해야 된다고요, 이거 다? 묶고 있죠, 지금? 1000개. 야, 1000박스. 그니까요. 이 차만 1000박스입니다. 와, 이게 뭐 하루에. 오늘은 4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 4대요? 이번엔 가자미인데, 가자미. 옛날에 이런 봐봐, 봤어요? 아, 감독님, 이런 거 찍어야지, 이런 거. 본능적으로. 자, 들어가시죠. 네. 오, 사무실. 네. 오, 처음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인턴 정호승입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는 네. 이제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놔서 데이터 입력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해서 문자로 오면은 네. 그거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물량을 배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역할은 뭐냐면은 네네. 그 납품이 제일 중요한데 그 납품도 납품이지만은 또 창고에 네. 물건을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그쵸. 정확하게 데이터로 그쵸. 작업을 해서 오늘 또 해야 될 작업은 내일 나갈 거를 준비를 해서 이따가 오후에 상차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 상에 재고하고 밑에 있는 창고에 있는 현물 현물이랑 하고 체크를 해서 재고 파악을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그쵸. 게 그게 이제 오늘 일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어디 팀원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죠. 몇 분 안 되시니까. 선배님. 네. 팀장님께서 가족 같은 네. 분위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맞으신 거죠, 선배님? 맞으신 거죠? 맞으신 거죠? 예, 네, 맞죠. 아니, 한 박자씩 약간 느린 것 같긴 한데, 네, 뭐 건강은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건강은?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일하시고 막 몸도 쓰시고 그러면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주식장 생활이 사실 가장 큰 건강 관리긴 한데 보니까 안에 그래서 지금 뒤에 보세요. 맥심 골드가 지금 두 박스가 저기 놓여 있어요. 지금 커피가 무조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뛰어! 밀어야지. 네, 밀고 있습니다. 뛰어!